명예위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오신 이종호 명예위원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소감보다 제가 평소에 드렸던 좀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자체장과는 달리 이 시의원님들, 이 지방의 기초의원님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시민들이 사실 많이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간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유권자들이 당만 보고 이 선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 시도의원에 비해서 이 지방의 기초의원들이 필요가 한가 그런 이제 무용론도 사실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주민 대표인 이 의원님들을 주민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감시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 공천제 때문에 이제 소수당하고 다수당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 건 이제 이해는 하는데 단체장과 이 지방의 의원님들이 이제 같은 당이 과반 이상이 이제 같은 당이니까 때로는 지방의회가 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소수당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게 처음 여기 입장했을 때 밖에서 이제 들리는 소음 푸드센터 무슨 뭐 화장장 근린공원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또 옆에 있는 타 이 지자체와의 갈등이 그 어느 시장 때보다도 조금 많다고 느껴서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 1조 1000억가량 예산 심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1조를 다룰 이 국민 세금인 1조를 다룰 역량이 다 개개인적으로 갖추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 국과장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게 명예의원 제도인데 이게 사실 당청이나 참관 수준인데 이 목적이 의회 인식 전환 주민과의 소통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체험 상품에 불과한 생생내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도를 수정을 해서 이 옆은 아니지만 이제 성남시처럼 선배 전직 시의원들 이런 분들을 일일 명예의장이나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제도를 수정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의회의 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10년이 넘게 시행된 제도를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복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 세출 5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조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안전관리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산대수펌프장 전기요금을 400만원 증액 계상하고 대수펌프장 CCTV 유지보수비를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8억 3,728만 5천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8억 3,844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재난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비 분담금 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급한 이천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 집행된 예산을 정부 재난기본소득 시군비 분담금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18조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재난지원에 44억 1,519만 5천원을 태풍 제9호, 10호 재난 피해 재난지원금에 4억 7,184만 7천원을 각 계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매칭으로 76억 7,572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삭감 예산을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시도비 분담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분장 등 문화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 한국 복구비에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오후 지방하천 수해복구비에 국도비 보조금 13억 3,225만 9천 원을,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46억 9,795만 2천 원을 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액 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2,323만 1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시도 농어촌 도로 확충 와영 통계관 도로 확장 공사 사업에 경기도 특별 교부세 7억 원을, 제호 심필반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시도 11호선 원홍리 수해복구 공사에 일부 성립전 포함 국도비 보조금 1억 1,551만 8천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시도 5호선 해월리 수해복구 공사에 일부 성립 전 포함 국도비 보조금 6,629만 원을, 농어촌 도로 307호선 수해 복구 공사 일부 성립금 포함 국도비 보조금 2억 443만 5천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 원금 및 이자 반환에 5,986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퇴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민간단체 모범 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 연합회 지원 사업비 3,029만 3천 원 중 녹색 어머니 연합회 지원 629만 3천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손실보상금으로 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 알뜰 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1,302만 2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버스 운송 종사자 마스크 구입 지원에 713만 원을 계산하였고, 택시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에 1,720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에 국비 2억 6,7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용제 시범사업에 5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약자 이용 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 사업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287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72억 5,875만 8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로 총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총 80억 8,19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 중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억 2,392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명시유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유월은 설명서 319쪽부터 321쪽까지로 2010재난재해대응 백서 제작 후 16건 137억 2031만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요원은 설명서 321쪽 한 건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시설 정비 용역으로 1억 1,78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요원은 설명서 322쪽으로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2억 9,667만 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요원은 설명서 322쪽부터 323쪽까지로 추강 마교관 도로 확보장 공사 등 5건으로 7억 2,838만 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서관 명시요원은 설명서 323쪽부터 324쪽까지로 2010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27억 4,246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명시 2월은 331쪽부터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부진의 공용주차장 조성 등 3건으로 24억 79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김국장 지원이거든요. 네. 그 지원으로 얼루 쓰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아, 요거 저기 요거는 저희 그 주민들한테 그 경기도나 이천시에서는 각 25만 원씩 해갖고 그다음에 개인당 지급을 했고요. 네. 정부에서 주는 거는 가구당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 그 저 시민 93,938 가구에 대해서 그 일괄 저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업소에 그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업소. 업소? 예. 업소에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이제 그 강화되면서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생활 지원비 그거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여기 내용이 안 들어 있네. 아, 그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닌데. 예. 그거 따로 혹시 있나요? 그거는 저희 그 재난을 예. 안전총괄까지인데 안전총괄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지원 긴급 재난 지원금도 함께 따로 다르거든요. 이제 뭐 노래방이나 소방공 네. 관련 소방부서에서 그건 이미 그 많게는 그 차등 이제 지급을 되는 거거든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제 기업 지원과 예, 네. 예, 기업 지원과 또 문화예술과 그 지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 지원과 네. 예. 19 피해 재난지원금 일부 선좀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이게 한번 올라왔는데 이게 재난이 생긴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 그 태풍 피해 네. 그 사유 시설 대개한 좀 하우스라든가 농작물 피해 또 이 그런 부분이 주로 태풍 피해 이번 태풍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했죠. 아, 그러면 이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해 네. 있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저감 시설 네. 안전관리 네. 용역에 이제 섰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그 단풍망하고 동파 대피소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 동파 대피소요? 예, 예. 지금 아직 설치를 아직 안 했는데, 네. 예산 반영되면 동주로 바로 설치할 구조에 있어요. 지금 그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폭설이 되면 네. 이게 재설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설 작업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저희 이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네. 도로변 재설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그 재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과에서? 네. 어쨌든 한 2년 전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런데 시에서 재설 차가 와서 이렇게 눈을 좀 쓸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지원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네. 언제 눈 올지 모르니까 재설차 대비에 대한 거를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 저희가 그 지금 그 장비라든가 네. 그 재설차라든가 이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산돼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그 공사동동량에다가 그 야적을 하고 재설차를 세워놨었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일부는 그 서희 서희 테마공원 거기서 지금 장비들과 재설제를 갖다 놓고 부가하고 모가 그 매립장 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재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급적으로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언덕길 같은 데 위주로 아니 저희가 그 눈이 온다는 기상 예보가 나면은 네. 그 기상 상황을 보고 들어가 한 시간 전에 미리 살포를 하고 또 그 비치밀 고개라든가 넉고개 그 저희 몇 군데 그 9mm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형 그 시설 그 액상대 살포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동형도 지금 여러 군데 저기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다 설치 그 고개 같은 데는 자동으로 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환기차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도시형 교통 모델 공모 버스 지원 사업에서 증액을 좀 하셨어요? 네. 예, 그 증액한 그 내용이 어디에 쓰시려고 증액하신 거죠? 224쪽. 밑에서 내봉지. 아, 거기. 도시형 모델, 교통 모델 네네네. 지원. 네. 저희가 그 이게 또 순환버스 두 대를 확충을 한 건데요. 네. 여기 저기 그 손실 그 버스 운행에 따른 그 운영 손실 부분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승객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총 10억 6천에서 3억 원을 세워놨던 부분에서 추가로다가 해가지고 4억 6천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상임선은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하행선이 조금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검토를 좀 해주셔서 그 좀 더 뭐 서인천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예스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담당부서가 오셨으니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훈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신입 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2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무부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 활력 증진에 청산 유지 관리비에 자산 취득비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22억 4,553만원을 증액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로 10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밭작물 직불사업 보조로 31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농작물 재보험 가입지원 보조로 11억 103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주입니다. 이어서 농익의 종합보험 지원사업 보조로 1억 6051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4,701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논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1억 620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쌀 소비 확대 지원 001자리 보조 사업으로 21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병해충 무인 항공 관계 사업으로 4,70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원해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3,091만 2천원을 감액하여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보조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로 2억 7,09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정비에 44억 1,383만 1천원을 증액하여 다음 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수리시설 재복구사업 보조로 41억 6,3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존지출에서 반환금으로 1억 1,261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7,682만 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57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다음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조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3억 5,130만원을 증액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보조로 2억 7,61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축산재 긴급지원 보조로 7,5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기반 조성의 사회공익 승마사업 보조로 4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로 15억 8,088만 7천원을 증액하여 지마크 우수 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으로 지원 보조로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FTA 피해보전 직불금 보조로 17억 5,288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에 1,493만 7천원을 증액하여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595만원을 계산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가공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보조에 4,101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비 보조로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7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에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행사업비 5천만 원, 쌀문화학교 관리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토양대량제 지원 보조사업비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오수관리에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보조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47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명 설명을 마치고 명시월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부터 328쪽까지 명시 2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25쪽부터 326쪽까지 사업에서 44억 3,727만 3천 원을, 축산과는 326쪽부터 328쪽까지 12개 사업에 28억 5,981만 4천 원을, 농업기술센터는 328쪽에 1개 사업 6천만 원 등 총 17개 사업 73억 5,708만 7천 원으로 대부분 4차 및 5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가축방역특별기간인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되는 가축방역사업 등 연쇄처리가 힘든 불가피한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개 5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 2월 사업조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이제 우리 관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뭐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거와 경충의 방제에 대한 건, 그리고 235쪽에 보면 고축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이 있어요. 236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반환금에 있어서, 환급금에 있어서 6,734억 7천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이제 매칭 사업인데, 신청을 20명이 했다가 14명이 포기를 했대요. 그러면 포기한 상태에서 발생된 비용이 6,700여만 원인데,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서로에게 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신청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시기가 갑자기 그만두면, 취소를 하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왜 반항으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네,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는 이제 그 지금 이제 2019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를 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 예산하고 25억이 2억 5,200만 원에서 이제 집행자들 1억 8,800만 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해서 예비 선발을 좀 넉넉하게 해서 포기가 되면 바로 예비가 이렇게 당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보니까 5대5 사업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신청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비용에 신청 비용을 좀 다음 몇프로에도 해놨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뭐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신청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업 그 해나가는 그 시점에서 역시도 손실이 없도록 그래서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부분에서도 뭐 이 뭐 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어떤 방향이 이제 뭐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